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제가 아이롱폼을 할 건데요. 그냥 이렇게 볼륨 있는 C컬 정도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일명 얘기하는 뭐 빌드펌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타적으로 제가 지금 1차적으로 뿌리 염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컬러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열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염색으로 했기 때문에 큐티클층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는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한 펌프, 그 다음에 파워 한 펌프, 또 오일 한 펌프를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자, 지금부터는 베이스 없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아쿠아프로틴 염색을 하고 나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C1만 도포해서 10분 연화 보고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32mm 하고 25mm를 가지고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자, 요렇게 해서요. 전체적으로 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요렇게 도포를 했어요. 자, 10분 열 처리하고요. 바로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C1으로 해가지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바로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연화 제가 10분 만에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염색을 하고 바로 펌을 들어가기 때문에 큐티클층이 열려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냥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한 펌프하고 파워하고 오일을 한 펌프씩 넣어서 그냥 바로 연화 봤습니다. 열처리 10분까지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제가 늘 얘기하죠. 펌은 지금 굵은 볼륨 펌이에요. 그러니까 빌드 펌을 할 건데 자, 그냥 저희가 일단 그거에서는 뿌리가 가장 중요해요. 네. 자, 우리 고객님이 또 원하는 것도 웨이브보다는 뿌리 볼륨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뿌리를 13mm로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빼요. 어때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저는 이걸로 또 머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그대로 들어서 16mm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 자, 45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쭉 뺄게요.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만져봐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두상 각도에 따라서 볼륨감이 생긴다는 거겠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볼륨을 넣었잖아요. 지금 32mm로 제가 와인딩을 해놨어요. 근데 도넛이라 그러죠? 저희 네, 피카에 그냥 네, 3단 도넛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1차적으로 먼저 한 판넬 정도 제가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잡아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13mm로 먼저 뿌리를 하나 살리고요. 그 다음에 16mm 네, 16mm로 또 이렇게 뿌리를 살려요. 도넛이라 그러죠? 네, 피카의 3단. 그러면 요 판넬하고 앞전에 했던 요 판넬이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합쳐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피카에 제가 늘 얘기하는 32mm예요.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수분 한번 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덮개 있죠? 이 두께를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쭉 올리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빗질을 하세요. 자, 와인딩 들어간 거예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잡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다려주세요. 벌써 연화가, 벌써 와인딩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수분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어때요? 예쁜 도너츠가 생기죠.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쁘겠죠? 네, 32mm 피카의 32mm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위에는 제가 볼륨을 줘야 될 부분에 32mm로 와인딩이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 우측부터 들어갈게요. 우측에 25 하나 길게 슬라이스를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네 끝까지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세요. 자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속에까지 굳이 와인딩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C컬 정도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C컬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한 바퀴 반만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25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글러브 안으로 모발이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다음에 수분을 건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잡으시고요. 싹 다려주시고 이게 많이 올라오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겉에서 한번 열 주시고 속에서 열 올라오고 웨이브 나오겠죠? 25mm, 32mm. 네,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카에 25mm하고 3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끝났어요.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32mm입니다. 32mm. 크죠? 근데 되게 가벼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끝까지. 자, 수분 한 번 더 조절할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32mm예요. 빗을 딱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네. 자, 수분이 한 번 건조가 되고 나면, 빗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쏙쏙쏙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쁘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한번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쫙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바퀴, 두 바퀴 쫙 다려주세요. 벌써 윤기가 쫙 올라오네요.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픽하기 때문에.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좌측에 해볼게요. 자, 20이요. 길죠? 피카는 길어요. 이렇게. 자, 아이롱이 길어서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25mm예요. 자, 25mm로 이렇게 수분까지 하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이렇게 예, 요새 한뜸 정도 기다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돌리니까 어때요? 또르륵 올라오죠? 네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돼요. 강제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인딩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덮어서 왜 밖에서 한번 구워주고 안에서 열이 올라오고 모든 거를 3박자리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펼쳐주세요.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가 안에서 이렇게 벗어 다 됐네요. 자, 이렇게 있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은 자, 32mm. 32mm예요. 32mm. 네. 되게 가벼워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빗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자, 온도하고 습도하고 다 맞으니까 어때요? 반짝반짝거리죠? 예. 왜 머문들 강사님은 반짝반짝해요 그러는데 아니라 반짝반짝해져요. 이렇게 저절로. 네. 온도하고 습도하고 네. 다 맞으면 자, 이 상태에서 32mm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를 이렇게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세요. 또 한 번 싹 다려주시고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 연기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벌써 건조가 됐어요.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백파트 들어갈게요. 자, 네이프 되게 쉽죠? 네. 자, 또 20입니다. 자,
각도는요, 원장님들이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원장님들이 하셨던 그 커트의 각도 있잖아요. 그쵸? 그대로 그 각도대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럼 아무 무리 없이 잘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90도씩 딱딱 들어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네,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또 한 바퀴, 두 바퀴. 기니까 이쪽도 한번 잡아줄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를 살살 돌리면서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빨리 수건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백파트에 하나 했어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 자, 두 번째 판넬도 25mm네요. 네, 25mm로. 자, 이렇게 해서 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쭉 밀고 있죠? 수분을 건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압축을 하면서. 자, 제 엄지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봐보세요. 손잡이 꾹 밀고 있죠? 이 상태에서, 네, 비타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되겠죠. 도넛 재밌지 않아요? 동그랗게 예쁘게 볼륨감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25mm예요. 이런 머리들은 제가 뭐 타사에 있는 짧은 아이롱 가지고 19mm, 20mm, 22mm 뽀글뽀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건 빌드펌, 우리 굵은 볼륨펌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mm, 32mm, 네, 피카의 32mm. 멋있지 않아요? 네,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 자, 세 번째 판넬 똑같이 25mm예요. 자, 여기서 32mm가 들어가도 되고요. 또 25mm가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25mm로 여기까지는 할게요. 네. 자, 언더존은 25mm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어때요? 편안하죠? 네. 그리고, 네, 피카는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네,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자, 한번 또 잡아볼까요?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 주변에 우리 샵만 있는 이 연예인 덮개, 롱 아이롱. 멋있죠? 네. 아무리 흉내 내려고 그래도 이 덮개가 없어서 못해요. 네. 자, 경쟁력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뺄게요. 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네 번째 판넬이에요. 자, 32mm 길죠? 네,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아이롱 하기 쉽습니다. 요 빗이 있죠? 딱 받치고 있다가 조금만 수분 건조하고 나면, 네,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죠? 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밖에서 열을 주고 안에서 열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2mm가 나옵니다. 네, 보통 원장님들이 32mm가 컬이 걸려요. 그러는데 컬이 걸려요. 왜? 연예인 덮개가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32mm하고 25mm하고 와인딩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화 후에 폴리필 마스크오일 리페어 클리닉을 했어요. 자, 어때요?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2mm하고 35mm의 이 볼륨감 보이시나요? 예, 자,
예쁘게 또 건조하고 보여. 네, 자 지금 건조했어요. 32mm하고 25mm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